안녕하세요. 허상박상입니다. 이제 명절에는 전을 많이 부치시죠? 제가 향기도 좋고 우리 몸에 좋다는 들깻잎을 가지고 깻잎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깻잎은 제가 한 20장 정도 준비했는데요. 이 꽁지는 잘라주세요. 소고기 갈은 거를 한 250g 정도 되는데 핏물을 먼저 빼주세요. 핏물을 이렇게 빼주시고 양념할 그릇에 이렇게 옮겨주세요. 표고버섯 두 개 제가 물에 씻어서 수분을 꽉 짰습니다. 양파 반 개, 당근 3분의 1개, 실파 5개 준비했습니다. 양파도 이렇게 채를 썰어서 송송 다져주시면 됩니다. 당근도 이렇게 썰어서 채를 썰으세요. 표고버섯도 송송 썰어주세요. 실파도 송송 썰어주시면 됩니다. 두부는 밥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뚝뚝뚝뚝 썰어서 이런 보자기에 두부를 싸주세요. 두부에 수분을 꽉 짜주세요. 두부는 수분을 짜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고기 핏물 빼서 넣어줍니다. 양파 넣어줍니다. 표고버섯 다진 거 넣어주세요. 파 다진 거 넣어주시고요. 두부 다진 거 넣어줍니다. 당근 다진 거 넣습니다. 다진 마늘 한 큰술 넣어주세요. 다진 생강 한 꼬집 넣어줍니다. 깨소금 한 큰술, 두 큰술 넣겠습니다. 맛술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넣겠습니다. 소금을 한 꼬집만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3분의 1 티스푼. 계란을 한 개만 깨서 넣습니다. 후추 한 꼬집 넣어줍니다. 여기 있는 양념을 이제 모두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소고기가 300g 정도 됩니다. 골고루 양념 되도록 치대주시면 돼요. 계란 3개를 풀어주시는데요. 풀어주시면 돼요. 고추는 이렇게 반을 갈라서 고추씨는 여기를 다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부침가루 두 큰술, 튀김가루 한 큰술 섞어주세요. 저는 여기에 강황가루를 한 꼬집 넣겠습니다. 고추전에는 부침가루 둘, 튀김가루 하나, 강황가루를 한 꼬집 넣겠습니다. 강황가루를 넣으시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섞은 다음에 고추를 먼저 넣고 흔들어주세요. 고추에 이렇게 다 옷이 입혀지죠? 깻잎전은 깻잎에 이렇게 밀가루를 우선 앞뒤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깻잎에 이렇게 밀가루를 앞뒤로 다 붙여주신 다음 한 스푼을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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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서 삼각으로 식구들이 먹을 거니까 저 장갑 안 끼고 그냥 합니다. 고추전을 할 건데요. 고추전은
꾹꾹 눌러서 꾹꾹 눌러서 이렇게 쭉 넣으면 돼요. 이렇게 쭉쭉 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뒤에는 지금 밀가루가 묻었으니까 이렇게 동그랑땡도 똑같아요. 이렇게 한 큰술을 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잘 퍼지지 않게 해서 밀가루 이렇게 한번 묻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소고기 300g으로 고추전, 동그랑땡, 깻잎전까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부침을 해보겠습니다. 팬에 예열을 한 다음에 식용유를 넉넉히 넣어주세요. 깻잎을 준비해 놓은 거를 계란에 묻혀주세요. 위에 홍고추를 이렇게 송송 이렇게 하나씩 올려줬습니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구워서 부쳐서 꺼내시고 이렇게 한 판을 구우신 다음에 티슈로 한번 싹 닦아주세요. 고추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부쳐주시면 됩니다. 동그랑땡도 수저로, 동그랑땡은 잘못하면 모양이 흐트러지니까 수저로 이렇게 해주세요. 수저로 하시고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세요. 불은 약불, 중불로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예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 제가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 명절 전으로 텃밭에서 따온 깻잎과 고추를 이용을 해서 제가 깻잎전, 고추전, 동그랑땡을 조금씩 해봤습니다. 허상밥상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고추전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텃밭에서 따온 맵지 않은 고추로 해서 맛이 있습니다.